Times. 네, 팬더 아메리카 울트라 시리즈입니다. 네, 클린의 제왕 울트라 시리즈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울트라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게 팬더에서 세션 기타도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렸었는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있잖아요. 앞으로 2가 사실 범용성으로 치면 개인 범용성까지 치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그쵸, 많습니다. 좀 더 이 네. 위에 있다 뭐 높낮이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가짓수가 더 많다라고 네. 좀 보여지죠. 그리고 개인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하이 게인까지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는 더 높은데 이제 울트라의 장점은 극강의 클린입니다. 네. 클린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은 프로페셔널 2보다 네.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하이엔드 조금 로우 게인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락킹한 것까지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프로페셔널 2가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나는 어차피 뭐 하이게인이야 이펙터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클린 쪽에서 내가 좀 한번 끝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울트라를 이쪽이?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험싱싱 모델로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울트라가 뭐 싱싱싱으로 나왔을 때는 좀 로우 게인이지만 또 험싱싱으로 나왔을 땐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낫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20년부터 한번 쓱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울트라 처음 나왔을 때 싱싱싱 모델 선생님은 아메리칸 온골차 은총씨는 최종병기 울트라 리스크 저는 결자 해지 해서 9점, 9점 뭐 10점이면 9점 높은 점수 나왔고요. 험싱싱 모델 봐요. 10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울트라 미들 은총씨는 울트라 리스크 플러스 디바우러 저는 결자 해지 플러스 점입 가경 그래서 10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가 다시 했을 때 이때 플럼 메탈릭이라는 색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금자주색 기존 울트라와 좀 다른 플럼 메탈릭의 에보니 지판의 픽가드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펙이 변경된 스페셜 모델이 있었는데 이때는 78.33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퍼플 헤이즈 은총씨는 팬더계의 평양냉면 저는 동보라 이렇게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데님 버스트 불타는 청바지 있었죠. 데님 버스트 험싱싱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플레임 메이플 탑 적용되어 있고 에보니 지판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스펙의 울트라였는데 가격은 476만 9천원 그래서 가성비가 좀 망했어요. 이때 76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은총 울트라 찰떡궁합 은총씨는 휘뚜루마뚜루 만들던 너네는 가라 저는 혼종처럼 보이는 근본 이때 이렇게 드렸었고요. 울트라 싱싱싱 2023년 7월에 했었던 378만 9천원 짜리 모델 오늘은 험싱싱이라 393만 9천원이고요. 이때 78점 나왔었는데 선생님 얌전한 길고양이 은총씨는 달지 않고 쏘지 않는 풍선껌 에서는 벨드레 전쟁 벨드레 전쟁 벨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벨드레 전쟁이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다음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울트라가 뭐 자꾸 뭐가 나와요. 이 서프 그린. 이거는 버블 건 메탈릭이었고 여기 서프 그린이었는데 이 색상 값이 있어가지고 여기 382만 9천원이었어요. 이거는 79.67 상당히 좋은 점수 나왔네요. 선생님은 스트레스는 메이플이다. 은총씨는 근투더 보는 메이플이다. 저는 벨란놈. 벨톤이 난 놈이라고 해서 벨란놈. 벨드레 전쟁 벨란놈 뭐 이런 것들을 드렸었습니다. 그 메이플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죠 저희가. 네, 저희가 네. 메이플 좀 좋아하죠. 네, 오늘은 팬더에서는... 이제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스펙 네. 살펴볼게요. 네. 393만 9천원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87kg,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넥은 메이플 모던 D쉐임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스탁 페이스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네, 적용되어 있어서 반짝이죠? 여기가 약간 약간 무광낸 피부같이 헤드를 해놨습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쉴드 락킹 올숏 포스트로 되어 있는 이게 다 숏이죠. 너트는 본넛에 팬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 009 042 게이지입니다.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 목재에는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역시 혼합 공률이죠.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갑니다. 254mm에서 35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더블 탭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탭 버튼을 통해서 싱글로 전환하실 수 있고, 싱글로 전환하면 아우터 사이드만 먹게 됩니다. 1, 2단에만 적용이 되니까 총 7개의 톤을 들으실 네. 수가 있죠. 브릿지 더블 탭 험버커, 미들과 4개 울트라 노이즈리스 핫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에센 스위치 톤 2개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단에서 5단까지 브릿지, 그리고 브릿지 미들, 미들, 브릿지 미들 넥 이렇게 가는데 순서대로 예, 이게 1단, 2단에서 에센 스위치를 적용을 시키면은 싱글? 이제 싱싱이 먹게 되는 거죠. 네,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팝핀 암 브릿지까지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는 소리죠? 네, 뭐 많이 소리. 들어왔고 세션 소리. 그죠?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똑같아. 아는 소리. 마샬이고요. 아는 소리죠? 예. 정말 좋네요 클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는 소리야? 그니까요. 가볼게요. 이게 얘를 치면은 오버드라이브를 좀 잘 안 걸고 싶은 마음이 네. 들어요. 잘 안 먹는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그렇게 부드럽게 싹 하이 게인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죠. 딱딱해, 좀 토해내. 어. 지금 부스터를 껐거든요. 네. 이거. 샤벨 생소리보다 덜. 맞네. 샤벨 생소리보다 덜 먹네. 맞네.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거 아르페지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시계자가 걸린 소리도 이렇게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시계자가 개인 12시거든요. 이거 보통 다른 기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먹어서 쫙 좀 감겨요. 예. 이거 내뱉잖아 그냥. 띵띵. 그러면 잠깐만 이제 여기서 이제 레드락스를 더 할 거거든요. 어, 뭐 이건 좀... 네, 뭐 하이게인 나오죠.
레드락스만 걸면 모자라 모자라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신기해요. 근데 근데 이제 확실히 아까 시원한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네네. 뭐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른 기타보다 훨씬 많이 줘야지. 네. 그 뭐 불가능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쵸. 가능하니까 괜찮은 아니, 것 같아요. 뭘 만들어 그냥 샤벨 치면 되지. 야, 홈에다 일단 어우 소리도 더럽게 작네. 오, 나와요. 나와, 나옵니다. 나와. 와 이거 멋있다. 오, 좋다. 이게 그 장점이 이게 클린 워낙에 이게 깨끗한 사운드다 보니까 하이긴 충분히 먹는데 여섯 줄 다 긁었을 때 소리의 분리도가 굉장히 내가 그 말 하려고 깔끔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프로페셔널이랑 지금 울트라 차이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정말 이게 플레이 컨디션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운드 차이도 엄청난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하이프렛에서 연주하는 감이 많이 달라져서 실제로 그 울트라 구매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 요 차이 때문에도 많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게 팬더에서 이제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서 손에 힘이 확 들어가니까 플레이가 잘 돼요. 그래서 요 차이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유저빌리티에 좀 많이 좀 점수는 저는 요걸로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뭔가 강렬한 클린에다가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청량한 개인 사운드 이걸 겸비한 네. 레코딩 전문 기타 울트라 사운드 쭉 살펴봤고요.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나는 아직도 제로 콜라 안 먹는다. 나는 아직도 제로 콜라 안 먹는다. 이거가 그럼 근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난 그냥 스트라토가 좋습니다. 아, 이걸 안 먹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럼 선생님 그냥 코카콜라 계속 드시죠. 네. 근본만 드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동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자꾸 슈퍼 스트렛을 샀는데 그 친구는 그 슈퍼 스트렛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팬더 스트라토 캐스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 그걸 메인으로 쓰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그럴 거면 팬더에서 찾아봐라. 차라리.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쳐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한 주평을 드리면, 네, 멀리서 찾지 말고 팬더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뭔가를 레코딩... 더 원하고 싶은데, 그렇죠. 팬더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뭐 코딩 기타를 원한다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타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방 기타도 많고 하이엔드 커스텀 뭐... 많은데 팬더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 안에서 찾아보죠.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더에서 이제는 뭐 전장을 가능하게 팬더가 라인업을 굉장히 독하게 최근에 늘려놨기 때문에 좀 더 락킹한 느낌은 앞으로 2 괜찮고요. 클린 쪽으로 아주 제대로 레코딩 기어를 찾으시려면 울트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울트라 클린 젠틀 게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딱딱인데? 딱 그런 느낌. 네. 젠틀해요 게인이.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 스쿼드에서 나타났는데,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인데 이게 지난번 울트라에서 이제 험싱싱 말고 싱싱싱 최근에 7월에 했던 모델에서 1점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은총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9, 디자인 18 해서 총점 83. 지난번 싱싱싱에서 1점이 올라갔어요. 83이 됐죠.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전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대로 선생님 1점 떨어지고 은총 씨 1점 올라가고 평균은 79.67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웃기네. 인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울트라를 보는 시선이 같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제가 울트라 치면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고 더 편했고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아쉽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시 균형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돌고 돌아서 결국 80입니다 네. 결국 어쨌든 이 정도 영역에서 늘 점수를 받는 좋은 기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네네. 선생님처럼 울트라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은총 씨처럼 울트라 활용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기타 자체는 아주 좋은 기타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줬다 그래도 76이나 줬어요. 맞아요. 76입니다 맞아요. 은총씨 83. 이런 기타가 사실 재밌어요. 네. 리뷰어 3명이서 셋 다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기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최저점 최고점 차이가 7, 8점씩 나는 기타가 있거든요. 이런 기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기타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험싱싱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은총씨랑 재밌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셔야죠. 크림입니다. 기어타임스.